안녕하십니까. 171회. 예,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김경선 원장님 추모 1주기를 기념하는 음악회로 만들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도 건강한 음악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고 마치는 시간까지 마스크 착용 벗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중간에 우리가 쉬는 타임이 잠시 있지만 얼른 물 마시고 다시 또 착용해 주셔서 거리두기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찬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봄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피로를 싹 가시게 하면서 봄바람으로 인해 꽃도 피고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음악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팜플렛을 조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004년 11월 첫 마산 가곡 부르기가 마산 카톨릭 여성 회관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187곡을 부르시고 우리 김경선 원장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작년 1월까지 연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나오지 못하게 되셨는데 우리 마산 가곡 부르기의 뿌리의 어떤 근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추모 음악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가 저한테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그 좋아하는 고성 수목원에서 준비를 멋지게 했을 건데 집합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금 마산 문화원에서 하게 된 것이 좀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플랜카드에 그린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비록 다르겠지만 오늘 고성 수목원가 장소가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성 수목원에 저희가 지난달에 답사했을 때 막 봄꽃들이 막 줄을 서서 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수국이 입구부터 우리를 맞이할 건데 그런 예쁜 꽃들을 이렇게 못 봐서 참 마음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연주자분들이 이제 곳곳에서 오셨어요. 대구에서도 오시고 또 울산에서도 오시고 또 부산에서도 오시고 하는데 오늘 오신 분들도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김경선 원장님하고 특별한 인연이 계셨기 때문에 선착해서 본인들이 하겠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무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고 귀한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박수를 쳐주시고 오늘 오감이 다 열려서 또 그런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이쪽으로 지금 포지션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이렇게 무대 뒤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앉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주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들이 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나 모음으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2시간 가까이 수고를 해주신 우리 피아니스트 한일한 선생님 촬영에 우리 노동환 선생님 앞에 계십니다. 예, 멋진 촬영해서 우리 카페에 또 올려주시고 또 유튜브에도 올려주셔요. 근데 다른 데보다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비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르신 연주자분들께서는 퍼가셔서 나름대로 소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가 조금 많긴 해요. 많지만 더 이 뒤에도 들어왔는데 사실은 커트시켰어요. 너무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 곡 한 곡 들으실 때마다 또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시고 또 김경선 원장님의 호흡이 느껴지는 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1부 마치고 저번처럼 전 출연진들 다 나와서 촬영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옷 갈아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섬집 아기
다같이 부르기 2부 마지막 반달 우리 소프란 박예영 스님께서 지도해 주실 거고요. 자, 순서 나올 때마다 큰 박수로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산 터프기르기 박혜영입니다. 오늘 네, 첫 순서는 한인연 작사 이흥열 작곡의 섬집아기를 다 함께 부르는 순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흥열 작곡가는 400곡이 넘는 가곡과 동요를 작곡해서 저희들에게 친숙한 곡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봄에 많이들 부르는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예, 봄이 오면 있고요. 또 바위곡의 언덕에, 바위곡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5월이 되면 많이 부르죠. 나 실제 괴로움 너 잊으시고, 어머님의 마음.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꽃바람, 네, 꽃구름 속에도 있습니다. 이 외에 정말 많은 곡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 섬집아기는 리듬과 그 화성이 좀 단순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이 가진 힘이 정말 큽니다. 8분의 6박자고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부르고 2절 들어가기 전에 간주를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부르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하늘로 간 우리의 노래. 고 김경선 원장님을 추모하며 박 원장, 탈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마오. 타고 다시 타서 제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느니라. 타다가 남은 동강은 지상에서 남은 자들이 태우라는 무언의 부탁을 받고, 탈 대로 다 타지 못하고 떠나신 원장님, 하나님께서 지상에서의 업적은 무엇이냐 물으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인 남편과 아들과 딸을 내 몸같이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마음까지 치료한 의사에 서며 전국 방방곡곡에 가곡의 장애운동에 씨앗을 뿌리다 온 사람이라고 대답하신 원장님, 그리운 김경선 원장님, 요즘 밤 하늘에 유난히도 반짝이는 별이 187개나 나타났어요. 원장님이 지상에서 불렀던 187곡의 노래가 별이 되어 지상에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에 별이 반짝일 때마다 지상에서 못다 부르신 노래를 저희와 함께 부르고 계신다고 믿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원장님께서 지상에서 못다 부른 노래를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하고 목청껏 부르고 또 부르겠습니다. 그리운 김경선 원장님, 비록 다 태우지 못하고 가신 삶이지만 당신의 삶은 뜨겁고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늘로 간 우리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하늘로 간 우리의 노래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Oh.
Thank you.
Discord,
Oh,
웃음 받아 난 기쁨입니다.